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예수사랑역의 시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역이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모셔볼 텐데요. 네. 최강건 군과 아버지 최해철 집사님, 어머니 최성희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건아 반가워. 강건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아, 부모님께서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오랜만에 가족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 뜻깊은 시간인데요. 아침 이른 시간인데 서울에 올라오시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매번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건 힘들지 않았는데 네. 그 강건이가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그렇죠. 그렇죠. 네. 강건이가 건강이 지금 많이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아, 예.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요? 네. 예. 다운증후군으로 뭐 그동안 여러 질병도 안고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신장 투석을 얼마 전에 하게 됐어요. 네. 그래 이제 신장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 이제 다행히 이제 수술도 하고 해서 투석은 면하고 이제 소변줄을 이제 여기 신장 아 소변줄 네, 차고 다니 안검에서 네. 차고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죠. 네. 네. 지금도 좀 많이 힘들어하긴 하는데요. 아, 참 어린 나이에 이런 모든 상황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아, 잘 견뎌져서 아마 부모님들이 걱정되시지만 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평소에 강건이와 가족들이요, 이 절망적이기도 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힘을 내고 이겨내시면서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시에 있는 강건이네 집. 현관문 앞엔 마당 대신 4차선 도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강건이네 가족은 차의 경적 소리를 듣고 아침을 시작하는데요. 엄마와 아빠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강건이의 소변줄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만성 신장염 4기를 앓고 있는 강건이. 그래 됐어 됐어. 다 됐네. 그래 그래 됐다. 됐어 이제. 이쁘게 하고 가야지 병원. 그래 그래 잘했어. 소변줄이 빠져 응급실에 가기를 몇 차례. 줄이 빠지면 2시간 안에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원래 이제 다운증후군에 뭐 지적 발달 장애도 1급인데 거기에 이번에 이제 신장이 저렇게 나빠져 가지고 상당히 뭐 참 어렵게 지금 소변줄을 안 차고 정상적으로 소변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아니면 영혼이 저렇게 참 차고 다녀야 될지. 오늘은 신장 검사를 하는 날. 부모님은 하던 일을 쉬고 강건이와 함께 병원에 갈 준비를 합니다. 볕이 들지 않는 가파른 계단. 몸이 불편한 강건이를 위해서라도 이사를 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병원에 가자. 목적지는 1시간 남짓 떨어진 대학병원. 응급실을 자주 찾는 강건이는 아직도 병원이 무섭기만 합니다. 가야지. 왜? 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가야 돼. 아니, 감싸봐 이제. 자기 왜 이렇게 못 들어? 하나 아빠 뭐해? 오늘도 진료받지 않으려고 버티는 강건이. 결국 엄마와 아빠는 강건이를 들쳐 안고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애가 병원을 여기 안 들어오려고. 요즘은 꽤가 나가지고 이제. 진료실에 들어간 부모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피검사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빨리 잡아서 와서 약 처방을 한 번 더. 입원 해야 되는 수치. 약을 먹어야 되니까. 좀 많이 많이 먹어야 입원 해야 될 수치면 안 돼. 왜냐하면 요거는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웬만하면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편증약만 괜찮으면 다른 것들은 크게 조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첫 번째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 다시 한번 피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작고 마른 몸에 바늘을 꽂을 때마다 엄마 아빠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너무 잘해. 우와 너무 잘해. 강건이가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그뿐입니다.
이제 아까는 산증이 좀 있다고 하는데 피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네, 없대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럼 아까 왜 그런 수치가 나왔던 거예요? 아까는 이제 피질 때 너무 막 힘주고 막 이렇게 요동쳐서 그런 수치가 나왔대요. 다행히도. 네. 그럼 잘못하면 입원할 뻔했네요. 네, 맞아요. 그 지금도 수치가 그렇게 나왔으면 입원을 했어야 되는데 네, 두 번째 잘 나와서 네,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은 무사히 넘겼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마음을 졸여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온 아빠 최철 집사는 집 밖을 살펴봅니다. 전보다 금이 간 곳이 오자마자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집이 이게 지금 저게 지금 들려 있어가지고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기울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 이제 안전진단 의뢰를 했는데 집 지은 지가 한 4-50년 되다 보니까 도로공사로 인해 점점 기울어가는 집을 돌볼 새도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금이 간 외벽 틈으로 빗물이 새어들어와 곳곳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곳에서 엄마, 아빠와 5남매가 살고 있었는데요. 아니, 이거 아니야. 평일 오후,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강건이를 돌보는 건 넷째 고은이의 몫입니다. 세면대가 없어 늘 주방 개수대에서 강건이를 돕습니다. 형제들이 도와서 하는 거예요? 네, 보통은 형제들이 이렇게 해서 네, 가마 양치도 시키고 오면은 한 손도 닦이고 얼굴도 닦이고 그럽니다. 강건이와 고은이의 나이는 겨우 두 살 터울. 강건이를 엄마처럼 살뜰하게 챙겨주는 누나입니다. 뒤늦게 결혼한 최성희 권사와 최혜철 집사는 연년생으로 다섯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중 미숙아로 태어난 막내 아들 강건이는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뇌기능이 떨어져 저작운동을 배우지 못한 강건이의 지능은 한 살 수준인데요. 언제나 특별한 존재였던 막내로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 강건이. 더 이상의 아픔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만성 신장염 4기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소변줄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 그 저 아픔을 견딜 수 있게 저 어린 나이에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굉장히 마음이 너무 아프죠. 내가 아파야지 엄마 우리 자녀가 저렇게 아픈 것은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 이제 많이 울었죠. 겉으로는 안 울고 속으로 많이 울고 기도하고. 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엄마와 아빠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빼곡하게 적힌 장부를 살펴보는 아빠. 강건이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나가기 직전까지 강건이를 챙긴 후 새벽 일을 나섭니다. 부부는 농산물 시장에서 식자재를 구매해 식당으로 배달하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뭐 한 달 수입이 뭐 어떤 때는 돈 100만 원도 안 돼, 50만 원, 6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만족할 때도 있고 요즘은 참 그렇게 어려운 시기예요. 아직 코끝이 차가운 새벽이지만 농산물 직판장은 나처럼 환합니다. 텅텅 비어있는 최혜철 집사의 트럭.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오르면 좋은 가격에 식자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이게 16,000원 짜리네? 예, 예. 오케이, 오케이. 뭐 아직까지는 안 떨어지네요. 아, 그래. 자, 수고해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안 물어봤어요?
강건이를 챙기느라 뒤늦게 나왔더니 좋은 가격의 식자재들은 다 팔리고 난 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남은 채소 중에 고르고 골라 가격을 흥정해 봅니다. 오늘 오이가 좀 비싼가요? 모든 야채값이 오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불을 떼기 때문에 많이 비싸요. 165만 가던 쪽파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식자재 가격. 서둘러 팔고 남은 식자재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미 다 팔린 후 빈 상자뿐. 여기 없어 없어 없어. 여기 사람이 없어. 그러면 방법이 없어 빨리. 돌아다니면서 좀 구해야 되는데. 결국 공판장 몇 곳을 돌고 돌아 가격 좋고 상태 좋은 채소들을 찾아 나섭니다. 적당한 채소를 구해도 되련만 정직하고 성실한 아빠는 매번 발품을 팝니다. 그럼 한 박스 줘요 그럼.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공판장에서의 장보기가 슬슬 마무리 단계. 이 시각 강건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셋째 대국이와 넷째 고은이가 강건이를 데리고 미용실에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강건이의 머리를 자르는 날인데요. 남매가 함께 출동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형이 와가지고 그나마 형 없을 때는 못 당해요 더. 맞아. 오늘 강건이는 머리를 자를 수 있을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건이. 셋째 형이 몸을 안고 넷째 누나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늘 강건이를 챙기느라 정신없는 남매입니다. 힘들긴 해도 개운한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형님하고 할 때는 진짜 힘들어. 둘이서 못해. 언제 울었냐는 듯 평온을 되찾은 강건이와 큰일을 치른 남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시각 강건이가 미용실에 다녀온 후에도 부모님의 식자재 심는 일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추, 간마늘, 네, 점검. 네. 여기서 점검 안 하면 항상 가다가 중간에 다시 오고 점검이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예전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아 혹시나 놓치는 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일하시는 거 피곤하지 않으세요? 좀 피곤한데 우리 강건이나 또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한편 넷째 고은이는 아르바이트하러 나왔습니다. 이곳은 강건이의 형과 누나들이 일했던 편의점인데요. 형제들은 어려운 살림에 강건이의 치료비도 만만치 않아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었습니다. 17살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이제 5명이어서 용돈을 다 못 주고 하니까 저는 저 사고 싶은 거나 용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서운한 거는 옛날에 다 끝났고요. 지금은 그냥 부모님 힘드시지 나라도 많이 약간 집안일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래야겠다. 강건이도 좀 챙기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픈 동생이 있어 일찍부터 철이 들었던 형제들. 투정도 부릴 만한데 믿음 안에서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준 기특하고 고마운 자녀들. 그 시각 부모님은 새벽 공판장에서 구입한 식자재 배달에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식당.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식자재를 챙겨 식당 안까지 배달합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쉴 틈 없이 무거운 짐을 나는 부부.
요즘 들어 야채 한 상자도 들기 쉽지 않습니다. 기운이 빠지고. 나이도 들고 힘도 점점 빠지지만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부부가 무너지면 일곱 식구의 생활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오이 아래로. 아이고 고추는 많네. 응. 오이도 괜찮고. 오래된 거래처로 집안 사정까지 다 아는 식당 사장님. 식구들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작은 것도 나누려고 합니다. 제육볶음인데 이제 애들이 또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간간이 이렇게 남으면 주셔요.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너무 정직해. 이런 것도 너무 정직해서 돈을 못 벌어. 딱 하지. 애는 막 거기다가. 그리고 또 같이 아파. 같이 아파 저 집 식구들이 다. 지금 남자 사장님도 많이 아파. 그래서 고롱고롱이야. 늦은 오후 집으로 돌아온 부부. 반나절 동안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고 제대로 된 식사를 이제야 챙겨 먹습니다. 일단 먹고 남기겠네. 제가 이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허용도 줄이고 소식에다가 야채 위주로. 2년 전 피검사를 하다 우연히 알게 된 전립선암. 당장 수술이 필요했지만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건이의 치료비 때문에 빚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아빠의 암 수술은 뒷전으로 미뤄둔 지 오래입니다. 그날 밤 타지에서 학교에 다니며 자취하던 둘째 누나가 집에 왔습니다. 누나를 보자마자 격하게 반기는 강건이. 기다렸다는 듯 안기고 애정 표현을 하는데요. 종일 강건이를 돌보던 넷째 고은이가 부럽다는 듯 바라봅니다. 얘도 볼살 많으니까 볼살 많아. 저를 제일 좋아해요. 왜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제가 제일 잘 챙겨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좀 패배감이 느껴지나요? 진담이가 네, 누나가 좀 많이 챙겨줬나 봐요. 강건이한테 가나 봐요. 그래서. 아, 일로 와, 일로 와. 아, 진짜 세 명 놓고 뒤에 이리 와 하면. 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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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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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아, 강건아, 나도, 강건아. 약간 어이가 없어요. 아니, 아니, 강건이 언니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언니. 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과 누나들은 여전히 강건이를 아기처럼 예뻐해주고 사랑해줍니다. 너무 이렇게 없으면 그래도 좀 잘 놀아줘서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제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우 너무 좋죠. 이렇게 잘 놀아주면. 이렇게 더 이렇게 엄마 없을 때 잘 놀아주니까 너무 예쁘네. 누나들이 강건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강건이는 누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저 즐겁기만 한데요. 그런 동생을 바라보는 누나들의 마음은 사실 무겁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아이를 주께서 지켜주시길,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길, 그저 지금처럼 옆에서 지켜줄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기도 주시네.
장거나 누나가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도 앞으로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 고마워.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참 어려운 가운데 네, 잘 견뎌줬고 그게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케어가 있었지만 우리 강건이가 잘 건져줘서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너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예, 그리고 빨리 더 크고 맛있는 것도 막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저 바닷가나 이런데 아빠 엄마랑 놀러 가서 물장구도 치고 수영도 하고 또 산에도 오르고 그런 날이 꼭 있기를 우리 기도하자. 다운증후군 만성신장염 4기 발달장애 1급 많은 병명을 가진 강건이 그런 강건이를 보살피느라 필요한 수술도 받지 못한 아빠 치료비 때문에 쌓여가는 빚 이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족들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누나 형들이 동생을 이렇게 우리 강건이를 아껴주고 네. 사랑해주는 모습이 너무너무너무 보기 좋았고요. 이 화목한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7000미라클 기도용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네. 아, 저는 강건이 가족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행복이 뭘까? 네. 아, 우리가 뭔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강건이의 가족을 보면서 아, 행복은 정말 서로 사랑할 때 맞습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건이는 참 행복한 친구고 네, 또 강건이와 함께 있는 우리 최 집사님 가족은 참 행복한 가족이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 그 행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후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행복을 저희가 네. 같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상황적으로 보면은 영상을 보는 내내 약간 그 안에서 너무 힘든 그렇죠. 그런 표정과 모습이 보일 법한데 저는 너무나도 그렇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구나라고 느낀 게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가족들의 그 표정이 너무나 그 힘듦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계시는구나 늘 느끼면서 아, 정말 그 느낌은 우리 7000 기도 용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다운 증후군과 그리고 발달장애 1급 신장염까지 아직 어린 강건이가 앓고 있는 병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우리 아버지 최혜철 집사님은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만드는 7000 기도용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아, 우리 강건이가 지금도 소변줄을 차고 있죠. 그죠? 네. 신장 쪽에 그 좀 안 좋아져서 지금 소변줄을 차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죠? 아, 예. 다행히 신장염이 발견된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아, 1년. 그 당시에는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응급실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투석을 이제 받았는데 마지막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서울로 갔더니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시술을 좀 했어요. 수술하고 네. 시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투석은 다행히 면하고 네. 이제 소변줄을 달고 내려왔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소변줄이 빠져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 예, 예. 소변줄이 잘 빠지나요? 예, 예, 예. 옆에다 이제 끼웠는데 의식이 없으니까 의도가 없으니까 막 수시로 이걸 자기도 모르게 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빼르게 하고 또 이제 가다가
이렇게 살짝 돌아다니다가 걸려가지고 후렌치에 걸려가지고 빠지더라고. 이런 때는 이제 한 시간 내, 두 시간 내로 이제 가야 되는데 시계를 놓치면 또 서울로 와야 되고 그래서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강건이 본인도 힘들지만 네, 강건이를 네. 지켜보시는 부모님 또 이 오남매가 또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각오는 했었어요. 사실 처다 임신을 했을 때 네. 저희가 이제 늦게 결혼을 했어요. 네. 제가 마흔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처다 임신했을 때 그때 아이 엄마 큰 아이 지금 군대 간 아이가 다운증후군 반영을 받았어요. 그 아이 처음에.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애 엄마는 끝까지 낳겠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양수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이상 이끌어놓고 아이를 끝까지 낳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째, 셋째, 넷째를 자연분만으로 잘 낳았는데 마지막 다섯째 이제 애가 갑자기 배가 불러와가지고 너무 배가 불러오니까 뭐 이제 출산 2개월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태어나게 했더니 정말 이 아이가 다운증후군 크거나 제일 어려운 일급 장애 이런 아이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는 3개월, 뭐 3년 못 산다고 그렇게 다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사람의 생명, 하느님이 주관하시지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버티고 지내고 있어요. 정말 정말 부모님과 가족도 힘들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강건이가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와 지금까지 너무나 잘 견뎌줬어요. 우리 정말 강건이 정말 최고라고 엄지척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어머니 계속 치료비와 입원을 반복하면 이 병원비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전에 아플 때 뭐 소규모로 좀씩 받은 대출이 뭐 한 3, 4천 되는데 그 이자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네. 뭐 한 6, 7천 정도 이렇게 이자까지 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씩 갖고 있는 중이죠. 뭐. 보니까 강건이가 지금 17살 인데 그 17살 그 또래 친구들보다 좀 작아요. 이제 밥을 이렇게 씹어 먹어야 되는데 한 2년 동안 그 씹어 먹는 훈련을 해도 절대 안 씹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 팔에 무리가 가서 팔이 병이 나서 갈지만은 그때는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양 때문에 해줬는데. 네. 도저히 제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갈아 먹이는데요. 그것도 덩어리가 있으면 뱉어내요. 아. 네. 그래갖고 영양이 아무래도 가니까 네.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컸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장애가 있으니까 못 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강건이 이렇게 또 부모님이 정말 항상 옆에서 그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형 누나들이 또 다 챙겨주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키도 좀 작고 성장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가족이 너무 화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강건이보다 지금 또 걱정되는 게 지금 아버님이 지금 전립선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새벽부터 이렇게 일하시는데 지금 상태는 좀 어떠세요, 아버님은? 병원에서는 뭐 일단은 이제 수술을 하면은 상당히 이제 완치까지는 못해도 그 완치에 가깝게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수술이 이제 사실은 보험이 안 되는 수술이라. 아 그래요? 예, 이제 로봇 수술이라고 비보험 수술이라 비용이 꽤 한 뭐 천만 원, 이천만 원대까지 들으니까. 일단은 이제 뒤로 미루고 뭐 강건이도 이렇고 또 병원에서도 정 수술이 어려우면은 일단은 좀 지켜보는 방향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 6개월 동안 이제 관찰을 하면서 지켜보는데 다행히 또 아내가 또 여러 가지 참 소식과 야채를 많이 챙겨서 이제 그 식사를 그렇게 하고 하니까 네. 생활에 좀 많이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 강건이 때문에 뭐 대출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렇게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님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사실 암하면은 참 그래도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네. 예, 그래 참 마음으로 엄청나게 불안이 되고 중압감이 있었는데 또 이제
뭐 아내도 열심히 기도도 해주고 주변 분들도 걱정도 해주고 그런 힘이 많이 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지금 이제 평온한 상태가 됐죠. 안정이 됐어요. 그 음식점 주인 아주머니께서 너무 착해서 돈을 못 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 보니까 저는 꼭 수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건강해지셔서 제일 먼저 정말 더 진행되기 전에 수술 받으셔야만 사실은 병이 또 빨리 완치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오남매끼리 사이도 너무 좋고 그리고 가족이 화목해서 참 행복해 보였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강건이를 보살펴주는 그런 누나들 정말 형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 이 누나들이 강건이를 이렇게 잘 챙겨줬나요? 저희가 이제 연년생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환경이 강건이 이제 밑에 애들이 위에 애들이 밑에 애들 보고 이게 이제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옷도 내려 입고 뭐 또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네. 예,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건이를 보는 데까지도 다 영향이 습관적으로 그냥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넷째인가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면서 인터뷰할 때 그런 뭐 힘든 건 없어요. 이젠 다 지나갔고요.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지금 저 나이 다 지나갔고요. 그런데 그때 그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렇죠. 몰랐어요. 이제 그러니까 힘든 게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표현 안 하고 이걸 또 다 이겨내고 이제는 정말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힘드시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아 정말 내 마음 제 마음이 정말 찐했는데요. 아 강건이가 둘째 누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네. 누나나 형한테 안 가고 둘째 누나한테 가는데 부모님에게도 애정 표현을 좀 해요. 둘째 누나한테만 하나요? 궁금해졌었어요. 네. 아니 다 같이 하긴 하는데 네네. 이제 특히 둘째가 네. 조금 애교가 있고 또 이제 몸도 풍성하고 하니까 이게 안기면은 애가 좀 포근한가 봐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오니까 네. 이제 그렇죠. 학교 때문에 이제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더 반가운 거죠. 네, 더 그 느낌을 스킨십이 더 네. 가족끼리 이렇게 안는 게 굉장히 습관이 맞아요. 되신 것 같아요.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걸 강건이가 이렇게 참 무의식 중에라도 배운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평상시에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뽀뽀하고. 엄마 뽀. 됐다. 그러니까요. 와. 약간 사춘기 갓 지금 맞아요. 지난 친구들이라서 억지로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평상시 모습대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야채를 먹으면서도 정말 네. 화목한 게 고기를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저는 네. 그 말이 계속 그 말씀이 떠오르고 한편으로는 너무 아 정말 힘든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 부럽다. 아 우리도 저렇게 좀 안아주고 하면 좋을 거라는 이렇게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네. 그런데 오늘 어머님 아버님께 애정 표현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부모님들이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영상 편지를 들고 왔거든요. 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 엄마, 그리고 아빠, 항상 강건이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또 강건이가 얼마 전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엄마, 아빠가 더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저희들이 엄마, 아빠, 마음 쓰고 있어요. 저희들이 엄마 항상 생각하고 있고, 아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말 잘 듣고 더 힘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강건이 저희가 더 잘 챙길게요. 사랑해요. 강건이가 이제 심장 때문에 배 차는 걸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빨리 이걸 뗄 수 있도록 저희가 강원이 옆에서 잘 보살피고 잘 케어할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강건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강건이 항상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잘 이겨내봐요, 이 상황을.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아유, 아이들 편지 받아보셨는데 어떠세요? 아이들이 벌써 저렇게 컸구나. 이제 대견스럽다. 네, 이제 어른이 다 돼가는구나. 고맙고 지금 그동안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저 나이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강건이를 이렇게 아끼는 모습이 아마 특별히 또 강건이란 선물을 통해서 주신 가족의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사랑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7000미라클 가족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간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화목한 가족들, 또 이 귀한 가족을 위해 정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예. 항상 저희 가족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화목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참 강건이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 우리 행복한 화목한 가정을 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이제 선물인 다섯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며 또한 이제 맡은 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큰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7000 미라클 가족 여러분, 기도용사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강건이의 가족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이가 비록 다운 증후군과 또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강건이를 정말로 주님 이름대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정말로 치료하여 주시고 신장염이 속히 다 깨끗이 치료되어서 이제는 소변 주머니를 차지 않고 또한 마음껏 원하는 물놀이를 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철 집사님, 지금 전립선암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병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사 깨끗이 치료되어 하나님 아버지 강건이가 아버지여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이 두 손으로 안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가족의 모든 오남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살아가는 일이 필요할 때 하나님 일을 주셔서 이 가족이 더 이상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가정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 고마워.
많이 아픈 강건이와 전립선 암을 앓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연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강건이 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아버님 꼭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또 강건이가 이제 신장염 다 이겨내고 앞으로의 삶이 더 강건하게 살아갈 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7천 미라클 하나님이 정말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용사분들 다운 증후군과 발달장애 1급 신장염까지 아직 어린 강건이가 앓고 있는 병명인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 최혜철 집사님은 시급한데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꼭 함께 동역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기적을 만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